2011년 8월 27일 육군 17사단에서 발생한 한강 익사 사건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병장 등 병사 3인은 물가 경사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임병장이 실족하여 미끄러져 급류에 쓸려 내려간 것입니다. 후임병이 실족하여 물에 빠지자 임병장이 물에 뛰어들어 후임병을 밀어내고 급류에 휩쓸려 익사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사건 조작의 중심에는 당시 17사단장이었던 김장이 있었습니다. 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거짓 미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병사 간부들을 통해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같은 해 9월 수도군단 5부 합동조사를 앞두고 김장은 이대령을 불려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둘은 현장에 있던 3대대장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실수로 잘못된 보고를 올린 것으로 입을 맞추기로 하였고 대대장도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중장은 이대령에게 최초 보고 당시 조작된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하의 죽음을 미담으로 위장시키고 그것이 탄로날까 두려워 또 다른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까지 모자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군검찰과 손을 잡고 폐악을 일삼고 있는 자가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군의 작전을 담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